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 신비아파트 더블엑 수상한 의뢰, 또 소멸의 주문 카드팩, 이게 새로 나오면서 여기에 황금 사토룡 신규 카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여기에 어떤 카드 있을지 저와 함께 직접 선택감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 그럼 잠깐 또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소멸의 주문 카드팩 4개, 그리고 테마다 있지 스페셜 카드팩 1개, 각각 1개씩 총 5분께 나눈 이벤트 하도록 할 거니까요.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보시죠. 그럼 바로 여기서 카드팩 오픈. 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자, 제가 좀 미리 잘라놨거든요 여러분들. 자, 바로 첫 번째 카드팩부터 오픈. 자, 오, 구인남의 초상화? 오, 상당히 좀 징그러운데. 자, 뒤틀린 나무귀신 꾹, 당장 나가. 유지미의 초상화, 화동기 등장인가 이거? 그림 속의 비명 화동기, 이 너네 새끼는 하면서 그림 속의 비명 화동기, 모든 걸작에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야, 그럼 바로 휴대폰 갖다 대 주시면은 뭐야? 오, 그림이 나타났어. 이거 범석이의 그림? 어, 뭐야? 어, 무서워. 틀린 그림 찾기 제한 시간은 20초. 틀린 그림을 모두 찾아야 화동기를 퇴치할 수 있어. 저, 오, 나이가 상당히 있는데 여러분들? 자, 어깨.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뭐냐? 뭐가 정답이야 이거? 아, 못 찾겠어. 어디야? 오, 그래, 두 개 찾았고. 어딨냐 나머지 한 개? 막 눌러, 막 눌러. 다시. 그럼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이런 거 눌러주시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게 제일 어렵다. 이제 뭐야, 어딨어? 아, 여기 겨우 찾았다. 자, 넥스트 레벨. 요거는 어깨? 자, 땀? 카라? 꼭지? 넥스트 레벨. 자, 이번에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저 웃고 있는 거? 어, 이거 어떻게 찾냐, 양말. 나머지 하나 어디야? 얼굴? 어, 여기 겨우 찾았다. 와, 이거 뭐 역대급 난이도? 바로 퇴치 화동기. 슝, 화동기를 잡아버렸어. 그림 속의 비명 화동기 바로 잡아버려. 클리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카드팩 오픈 해주시면, 오, 김현우 유저가 그린 그림? 오, 뭐야 이거? 대박인데? 그리고 그림 속에 비밀 화동기,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봐! 그리고 현우와 친구들, 또 유저가 그린 그림. 와, 카드로 만들어줬네. 그리고 그림 속에 비밀 화동기, 이 공간에서 이 몸은 무작이다. 와, 이게 좀 무서웠죠? 그러면서 화동기의 그림, 또 게임 카드. 와, 피흘리고 있어. 그럼 바로 또 휴대폰 갖다 주시면은 뭐야? 모든 걸작에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아까 대사 그대로 해주시고. 우와, 우와, 무서워. 밤에 이 게임 혼자 진짜 무섭겠다. 오, 이거 자체도 일단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림이 돼버렸어 애들이. 자, 눌러볼게요. 어, 꺼내줘. 순식간에 저를 그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러고 요 게임은 끝입니다. 좀 어이가 없이 끝이 나버리네. 근데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카드팩 오픈. 또 뭐가 들어있을지. 유지미 대박 알바가 겨우 이거예요? 그리고 멧돼지 귀신 그르렁. 그리고 유지미의 초상화, 또 그림이 돼버렸네. 그리고 저주받은 금수 자가. 어, 이거 유저가 그린 그림 엄청 잘 그렸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림 속에 비명 화동기. 참 쉽죠? 요건 SD 카드이기 때문에 또 패스. 자, 바로 해서 네 번째 카드백 오픈. 자, 퇴마사 H의 배지. 오. 자, 흡혈 좀비 추파카브라. 꾸엣꾸엣. 그리고 귀신 탐지기. 요? 그리고 흡혈 좀비 추파카브라 쓱. 뭐가 나올지? 뭐야 이거? 귀신 카메라 카드까지 현우 카드 당첨. 자, 바로 게임 해보시면은 뭐야? 고스트 캐치. 귀신 카메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핸드폰을 움직여 고스트를 찾아봐. 스타트. 뭐지? 고스트 카메라가 됐다 내 핸드폰이. 저 옆으로 살짝 움직여. 오, 뭐야.
저 귀신을 탐지해봐. 와와와. 그래, 바로 다섯 번째 카드팩 어패. 자, 또 멧돼지 귀신. 그만 나와라. 하리와 가은. 어, 유자 그린 그림 엄청 이쁘다 이거. 뭐야? 그리고 저주받은 감독 자간. 그리고 리온과 사라. 어, 유주들이 엄청 잘 그리네. 리온과 사라까지. 그리고 화동기 그림이 또 나와서 중박이야. 패스. 그리고 바로 해서 여섯 번째 카드팩 오픈. 뭐야 이거는? 사토룡의 졸개 꾸앵. 현우와 친구들. 그리고 붉은 땅의 망령 사토룡. 가소롭구나. 김현우. 테마사 H. 오, 사토룡 관련된 테마사 H. 테마사 H님 등장이시다. 요, 빠져빤짝. 오, 레전드. 바로 또 휴대폰 갖다 주시면은. 오, 뭐야? 테마사 아니? H의 방? 뭐지?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서우니까 도망간다. 테마사 H를 부른다. 도망갈래. 다시. 저 다시 한번. 어, 깜놀.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테마사 H를 불러야지. 테마사 H 등장. 제가 바로 사토룡을 물리친 테마사. 현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생일이세요? 이놈의 인기. 그렇지만 지금은 곤란해요. 곤란해요. 막 떨리는 거 보세요. 왜 떨려? 그럼 귀신 있는 것 같아. 뉴욕? 저 떨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귀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심하세요. 이 테마사 H님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어본다. 안 되겠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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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설마 또 깜놀? 설마? 오! 금비였어. 뭐야 이거는? 현우는 안경 벗으면 의외로 꽃미남? 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로 해서 7번째 카드팩 오픈. 자, 그림 속의 비밀 화동기. 하리와 가은, 멧돼지 귀신, 니온과 친구들, 김현. 오! 이거 두 조화 그린 건데? 뭐야 이거? 근데 엄청 무섭게 그렸다 이거. 뭐야? 김현우? 두 명 여기다가 뭐지 이거? 어, 이거 도플갱어구나. 그리고 이게 게임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야? 현우의 룰렛 다트. 룰렛을 먼저 돌리고 다트핀을 눌러봐. 자, 스타트? 돌리고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돌아라 돌아라. 다트를 던져. 잘 던져봐. 아이고 못 맞췄다. 다트가 어디 맞은 거야? 돌려.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우와, 오 맞았어. 대박이야. 오 한 번 더. 럭키 찬스 돌려.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가자. 잘하고 있어. 오 나이스. 또 돌려? 나이스 좋아요. 돌려주세요. 방금 공상에 맞췄고. 또 돌려. 으아, 폭탄이다. 안돼. 60점. 귀신 탐지기. 다시. 이번에는 잘하고 있어. 오 나이스 30점. 70점까지 왔습니다.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자 나이스 100점. 개꿀 100점. 100점 찍어버린 뭘 줄지. 깝시다 깝시다 깝시다. 오 현우의 배치 이럴 줄 알았어. 그럼 또 바로 해서 8번째 카드팩 오픈. 또 유지미? 그림 속의 비명 화동기? 뒤틀린 나무 귀신? 김현우? 또 테마사 H야 중복. 아 바로 해서 9번째 카드팩 오픈. 이번에는 불량배 살려드릴게. 사악한 전사 가면기 원하는 힘을 줄게. 뭘 다 준대. 희순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그 핑계된 희순, 내가 진짜 히어로야. 오! 하면서 울프맨 가면까지? 주제부 갖다 주시면은? 가면 색칠하기, 나만의 울프맨 가면을 만들어봐. 그럼 시작! 스타트. 진짜 나만의 울프맨 가면? 자, 저는 기존 색깔이 빨간 색깔 적으니까 고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빨간 색깔? 그냥 빨간 색깔 다 칠해버려? 메이플 스토리. 자, 이러면 어떤가, 여러분들? 울프맨 가면 비슷하죠? 예, 검은 색깔이 없어가지고 디테일이 좀 떨어져. 갈색도 있네? 그럼 갈색까지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대충 만들어봤다는 거. 완성! 히어로가 될 거야. 사진 찍기? 그럼 바로 해서 10번째 카드팩 오픈. 또 희순, 빙의된 희순, 김현우, 사악한 전사 가면기, 죽어라 악당들. 그리고 사악한 전사 가면기 SD카드, 히어로가 되고 싶어? 요것도 설명 카드이기 때문에 패스. 그럼 바로 해서 또 11번째 카드팩 오픈. 울프맨, 사악한 전사 가면기, 내가 진짜 슈퍼 히어로라고! 또 울프맨 희순, 이제 내가 나서 차례야! 또 사악한 전사 가면기, 죽어라 악당들. 사악한 전사 가면기, 나는 선택받은 영웅이다. 오, 게임 카드? 바로 플레이. 오, 뭐야? 진짜 히어로는 바로 나! 악당들은 너희다! 가면기의 펀치. 미션 30초 안에 돌을 부셔라, 펀치? 더 강력한 히어로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특별 훈련이다! 특별 훈련이다! 펀치! 겁나 터치해버려! 아, 내 손가락 아파! 이 정도야 껌이지, 30초 안에 그냥 부시지! 연마! 파괴 성공! 오, 또 있어? 안 돼! 파괴! 또 있다고? 잠깐만, 이런 두 손가락 플레이. 아, 세 손가락 플레이! 겨우 파괴! 이 악당 녀석, 여기 있었구나. 악당은 벌을 받아야지. 오, 뭐야? 나한테? 또 이어서 12번째 카드팩 오픈 해주시면은 귀신 탐지기 또 나왔고, 사악한 전사 가면귀, 손전등, 빙의된 희순, 김연아. 아, 또 중복이야. 13번째 카드팩 오픈 해주시면은 추바카브라 또 나왔고, 리온과 친구들. 와, 아, 이거 이분 엄청 좋겠다, 이거 그린 사람. 멧돼지 귀신 김현우, 그리고 사악한 전사 가면기,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주마. 요건 또 게임 카드이기 때문에 갖다 대주시면은 뭐야, 원하는 힘을 얻을 테다. 가면 쓰라고 지금 유혹 중? 써보자. 가면기 퇴마 작전, 블루 에너지를 터치해서 나쁜 에너지를 없애줘. 스타트. 아, 블루를 없애야 돼? 보라가 아니라 블루 대치? 보라도 누르면은 체력이 깎입니다. 그렇지. 나이스! 마지막 거! 다 했다. 안 돼. 이대로 소멸할 순 없어. 뭐지? 그만! 안 돼! 바로 퇴치. 게임 클리어! 다시. 근데 이게 배드 엔딩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해볼게요, 배드 엔딩. 막 틀려. 자, 가만히 있어, 배드 엔딩 바로 가죠? 다 놓쳐버려! 배드 엔딩 가자! 뭐야? 이 가면 각성! 와, 안 돼! 아, 아파! 아, 내 몸! 아! 몽땅 사라져라! 바로 음파 공격체! 그럼 바로 14번째 카드팩 오픈! 손잔등? 자간? 수위 아저씨! 여기는 이상무? 수위 아저씨까지? 추바카프라? 지혜! 나락 사라비타 사라비타 타타라! 지혜까지? 자, 갖다 대주시면은? 이쁘다. 나락 사라비타 사라바 타타라! 저 혼자만의 힘으론 사태령을 무찌를 수 없어요!
친구들의 힘이 필요해요. 친구들의 힘이 필요해요. 아, 두 명의 힘이 부족하구나. 알았어. 기다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클릭해도 안 되고. 뒷모습은 이런 느낌. 와우, 3D 모델 다 구현돼 있어. 엄청나게 이쁘지 않나요? 오, 지혜 너무 이쁘다. 그럼 바로 해서 15번째 카드 픽 어페. 또 사터량 꾸엥. 또 하리와 가은. 가면귀. 가은의 전생 카드. 오. 그리고 가면귀 이거 중복인데? 그럼 이어서 16번째 카드 픽 어페. 또 사터량 꾸엥.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달콤한 초코 과자. 오, 맛있겠다. 그리고 멧돼지 귀신. 뱀파이어 왕 이연. 오, 유저 그린 그림. 정화까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자, 정화카드 대주시면은 뭐야? 나막 사라비타! 사라바 타타라! 저 혼자만의 힘으론 사투령을 무찌를 수 없어요! 친구들의 힘이 필요해요! 다 똑같은 대사네 이거? 이거 아까 지혜 아니야 생긴게? 비슷한데? 아무튼 정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로 해서 17번째 카드 픽 어플! 자, 오늘 리얼 사토령. 그리고 가은의 전생. 빙의된 희순, 리온과 사라, 수진이까지 소멸해라 사토령! 자, 바로 이 템포 갖다 주시면은 수진이. 나막 사라비타, 사라바 타타라. 다르게 생겼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론 사토령을 무찌릴 수 없어요. 친구들의 힘이 필요해요. 알았어, 드디어 힘을 모을 때가 왔다. 가자. 자, 청아. 운 갈아차, 요온 소아카. 자, 둘! 마지막! 지혜까지! 운 갈아쳐! 요소아카! 인크리움 파즈라! 인크리움 파즈라! 오! 인간들 주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뭐야? 젠장! 사토령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어! 안 돼!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두진 않겠어! 그! 이 배지와 내 힘으로 사토령을 기약! 오! 더블에스 포스트볼! 또다시 소멸하다니! 안 돼! 와우! 현우, 너무 멋있어. 드디어 사태령이 소멸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들만의 힘으론 무찌를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감동이야. 정말 고마워요. 테마사 H님 잊지 않을게요. 그 고마워. 나도 너희를 잊지 않을게. 행복해야 돼. 오늘 팬클럽 사라졌죠. 그럼 바로 있어도 18번째 카드팩 오픈. 사토령의 결계? 졸개 꾸엥. 울프맨 희순,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가면귀, 울프맨 가면 또 중복. 자, 19번째 카드 픽 오픈. 이연, 추파카브라, 왕의 신부. 오, 뱀파이 왕의 신부 유저가 그린 그림. 뭐야, 너무 고퀄인데? 추파카브라, 붉은 땅의 망령 사토령, 부활에 실패했어. 아니 근데 그 사토령 황금카드 언제 나오는 거야? 다음에? 부활에 실패했어. 요것도 설명 카드이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바로 해서 마지막 20번째 카드 픽 오픈. 또 사토령의 결계, 졸개, 꾸엥. 오, 황금색깔! 자, 영혼의 구슬, 붉은 땅의 망령 사토령, 붉은 땅의 망령 사토령. 진짜 아끼는 인간 너희들이다. 그럼 바로 휴대폰 갖다 주시면은 바로 인식이 안 돼. 이 카드는 황금 카드 단점. 와, 사토령 뭐야? 이 몸은 사토령. 오. 인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부활했다. 와우,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들. 인식이 안 돼 잘. 날 막으려 하다니 어림도 없지. 안돼. 오, 번개. 천둥벼라? 주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와, 완전 지렁이구만인가. 뱀이야 뱀. 다시 부활. 세 마리. 오!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와우. 모조리 뭉개버려 주마.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지만 아까 봉인했다는 거 지혜랑 정화랑 다 했죠?
이게 아쉬운 게 이렇게 위에서밖에 못 봐. 소멸의 주문이 필요해. 도와줘. 소멸의 주문을 외워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글자를 순서대로 터치하여 소멸의 주문을 완성해줘. 제한시간 30초.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뜻하대? 나만 사람이 있다. 나? 잉크용 마? 마라. 사? 나? 용수원가. 비? 나만 사람이 있다. 성공! 오 뭐야? 임 크 리 잉크융 파드라 운 가라쳐 용수원가 잉크융 파드라 잉크융 파드라 오 너무 어려워 실패 역시 인간의 힘으론 어림도 없지 진짜 악귀는 여기 인간들이다 우와 베베티 다시 나만 사람이다 잉크융 파드라 운 가라쳐 용수원가 나만 사람이다 잉크융 파드라 운 가라쳐 제사 까불은 녀석이 사토령이 완전히 소멸했어요 보이지도 않아 고마워요 보이지도 않아 이게 바로 황금 골드카드의 단점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요 다섯 개 나노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이번 영상에 댓글란에 나노 이벤트 참여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 접속하여서 본인이 당첨돼서 받을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다섯 개 추첨을 통해서 나노 이벤트 하도록 할 거니까요 나노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까지 뿅